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일인 지난달 9일에 맞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지난 1일날 사단법인으로 공식 설립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금일 16시에 연어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출발, 하나된 체육, 함께하는 체육회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울진군체육회 주성열 초대회장은 법인 설립을 통해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울진 국민과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 구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해 공포되었기 때문에 주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광역시 도체육회와 기초시군 구체육회 이하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를 운영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울진군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 1일부로 원래 설립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 선출직 체육회장으로서 주성열 회장님 이하 우리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울진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체육회가 정말로 경상북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체육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23년도 도체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 체육회 임원진 여러분 단합해서 훌륭한 도체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울진군 체육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진군 체육회가 법인화를 출범하면서 초대회장으로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더욱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관내 행사라든가 도체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무슨 대회든지 전지훈련장으로서 울진에 찾아오신 분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우리 체육회에서는 모든 걸 열심히 도와서 지역 경제 발전과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결과 참 울진에서 21년도 도민체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지금 연기가 돼서 23년도에 이제 연기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체육회 화이팅! 화이팅!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